2019 제닉스 롤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2라운드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두 번째 매치 MVP 대 APK 프린스의 맞대결도 계속해서 임성춘, 임주환 해설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선 매치에서 1위 팀이었던 ESS 샤크스가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VSG는 힘을 얻게 됐는데 네. 하위권 팀들도 이렇게 좀 멋진 장면들 만들어주면서 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소아르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는데 미드라인이었던 루비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왜 내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위가 너무 임팩트 있었잖아. 아 맞습니다. 루비 선수 이제 다음에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아쉬움을 좀 표현할 정도로 선수들에게도 맨 오브 더 매치가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MVP와 APK 프리스의 경기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빨리 좀 맨 오브 더 매치 다섯 번 선정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좀 후보자가 많습니다. 뭐 미키라든지 카카오 많이 있고 MVP 쪽에서도 충분히 또 가져갈 만한 선수들 최근에 좋은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MVP도 앞선 경기 경기에서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또 이게 또 이어지는 건데요. 어제 있었던 LCK에서도 지네어가 대활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경기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MVP가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보여줬다라는 것. 패배를 하더라도 쉽게 패배하지 않고 다음에 그 가능성까지 확실히 좀 남겨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MVP와 APK 프린스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앞선 경기 결과와 이번 매치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ES 샤크스가 2-0으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관해서 APK 프린스는 뭐 안 봐도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분이 업됐습니다. 예, 이겼어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고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를 잘 굴려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게임 스타일이 좀 빠르죠. 네. 하지만 MVP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빠르게 짓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힘들게 이긴다거나 혹은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빠른 템포로 경기를 끝내는 것이 좋아 보여요. 오늘 MVP가 APK 프린스 잡게 된다면 VSG와 함께 분위기 완전하게 살릴 수 있고 APK는 오늘 2-0으로 만약 MVP를 잡게 되면 승자승에 앞서 ES 샤크스를 2위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양 팀에게 동부여야 할 요소는 확실하게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지네어 얘기를 지네어를 약간 좀 까는 걸로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진짜로요. 질 때 지더라도 뭘 보여주고 지는 거랑 질 때 지더라도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질질 끌다가 그냥 끝나는 거랑은 보는 입장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지만 하는 입장에서도 배워가는 게 달라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예, 직접 선수를 뛰어본 사람들은 또 확실히 그걸 또 느껴봤는데 저도 그래요. 예전에 그 게임을 할 때도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막 지고 하면은 다음 경기에서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적당히 치고 받고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이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또 이 연승가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MVP와 APK 프리스 오늘 경기 두 번째 매치인데요.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연승을 했던 그때도 어떤 그때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MVP 선수단입니다. 많은 그런 변화도 줘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기용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뭐 먼저 시작을 전에 해준 말씀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의리다. 그렇습니다. 비웨어 리벤저 엣지 가든 모티브 선수가 오늘 경기 출전할 예정인데 예. 그러니까 VSG까지 잡을 때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위너스의 0-0으로 패배를 예, 시작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었죠. 총 7번의 네. 좀 매치 중에서 2연패를 당한 이후에 3연승을 하면서 와 이제 감을 잡았구나 싶었었는데 하필이면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위너스에게 0-2 완패를 당하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좀 무서운 친구들을 만나버렸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그 팀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MVP 다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야 이만큼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까요? APK 프린스 왕자 그 이상입니다. 황제 왕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팀은 사실 분위기가 좋다라기보다는 지나치게 하이한 감도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선수들끼리 정말 아 화기애애하구나 이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완전 하이에 있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경기 자체가 워낙 보기 재밌고 시원시원하고 또 그게 요즘 메타랑 잘 맞아떨어집니다. 아 ES 샤크스를 잡으면서 4연승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꾸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왜 저러나 싶은데
이렇게 이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주면서 거의 완승을 3연승까지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것도 샤크트를 그 이전에 잡아주면서 총 4연승째 MVP 쉽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오늘 2대5로 승리를 한다면 챌린저스 코리아 가장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APK 프린스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매치 포인트까지 정리해보시죠. APK 프린스는 선취점 획득 시 승률과 첫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위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좀 당연하다 싶은 지표죠. 네. 하지만 양 팀 모두 첫 타워를 허용하게 되면 승률이 낮은데 결국 첫 타워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좀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카카오 선수의 그 공격적인 정글링 그리고 이 그런 동선 그 동선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MVP 쪽에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지표를 해석할 때 MVP의 경우에는 그냥 순위가 그대로 지표에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APK는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텐션인 팀들과 선수들의 특징인데 그 하이텐션이 한번 발목이 묶이면은 극과 극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드러난 게 지난 BBQ전에서의 쓴 패배였고요. 네. 자 오늘 뭐 정글러끼리의 맞대결도 참 중요하겠지만 미드라인 쪽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엣지와 미키 챔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뭐 서로 경쟁을 하는 듯하죠. MVP 쪽에서는 엣지 선수가 17번이나 경기를 치르면서 10가지 네. 꽤 많은 종류의 그런 챔피언을 선택을 했었는데 16번 경기를 치른 미키 선수는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12가지를 사용했어요. 킬 관여율 1위 엣지 그리고 피칸 챔피언 개수 1위 미키 그리고 분당 데미지 역시 2위인데 제이스와 리산드라 뱀픽이 상당히 많이 되는 챔피언들입니다. 그렇죠. 또 이 두 챔피언들이 또 오늘 핫할 게 너무 뻔한 상황이고요. 제이스 리산드라는 지금 여러 그런 패치의 폭파에서 좀 빗겨나갔잖아요. 네. 이런 픽들은 앞선 경기에서도 핫했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서 재밌어요. 시크릿 선수가 약간의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 이호성 선수의 이 킬 관여율을 보면서 라인전이나 잘하지 무슨 킬 관여율을 그렇게 높였냐 상대편 미드라인을 채팅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서로를 약간 약올리는 형식으로 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끼리 채팅으로써 심리적인 타격도 계속 주고 있어요. 선수들끼리는 다들 친하고요. 제 네. 기억에는 이제 그 또 엣지 선수와 시크릿 선수가 지난 이제 나진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콩두는 이제 시대가 약간 기억이 네. 안 나서 같은 팀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또 서로 친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키 선수는 채팅을 통해서 아 난 챔피언 한 6개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2개나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꽤 좋은 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챔피언을 잡더라도 좀 믿을 만한 그런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롤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뱀픽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매치에서 첫 세트부터 뱀픽 아주 뭐 박 터지게 제대로 한번 잘라봐야죠. 그렇죠. 과연 미키에게 또는 카카오에게 어떤 챔피언을 부여할 것인지 첫 번째 게임 뱀픽 준비 끝났습니다. 만나보시죠. 야수호! 최근 서운했습니다. 하도 안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미키 선수가 저런 계속해서 하이텐션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텐션 챔피언은 정말 잘 다뤄요. 그렇습니다. 예, 딱 어울리죠, 야수호. 아, 그리고 아까 채팅방에서 얘기했던 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선수들이 다 같은 방에 있는데 약간 놀리는 식으로 채팅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친구들이 많죠. 네, 이거 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재미를 느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 거고요. 친하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럼요, 네. 안 친한데 그러면 시비죠. 예, 큰일 날 수 네. 있겠고. 그렇습니다. 아, 미큐 선수와 이 엣지 선수가 야수호를 한 번씩 사용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렉사이 잘라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런 정글 위주의 벤이 MVP를 상대하는 마인드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리벤저 선수가 꼬였을 때 MVP가 어디서 힘이 나는가. 그러니까 리벤저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그런 많은 팬분들의 평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 최근 추세에서 정글러가 뭐 못 풀어주면은 상위권이나 중위권들은 되게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네. 카시오페아까지 잘라줍니다. 예, 확실히 카카오 선수의 그 부활의 핵심은 리신이었습니다. 네. 지난번 또 렉사이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렉사이로 재미를 본 정글러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뭐 경기가 지나다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생기겠지만 네. 오 빼앗아 오겠다. 리신 동요하지 마시오.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나도 보여주겠다. 네. 한번 사용해주면서 1승을 기록하고 있는 리벤저 선수였습니다. 네. 아 카카오 기분 좀 나쁜 건가 본데요.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것도 평상시 표정 중에 하나예요. 네. 아 이게 표정 중에 하나의 분노죠, 분노. 그러면서 또 이 아직 그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챔피언포까지는 아직 카카오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리신에 많이 기대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챔피언을 꺼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패턴대로라면 이제 이럴 때 카카오 선수가 또 선호하는 게 신짜와 같은 픽이 있는데 녹턴을 이렇게 빨리 가져오나요? 그러니까 뽑을 때 뽑아도 녹턴은 사실 컨셉 쪽을 짜야 되는 픽이라 보통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와, 상당히 빠르게 녹턴을 가져갑니다. 오. 지금까지는 참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카카오 선수라면 이번만큼은 좀 느리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근데 상대 정글 먼저 아니까요. 그리고 녹턴도 마음만 먹으면 사실 경기 흐름에 따라서 되게 빨리 가는 픽이 될 수도 있어요. 6레벨부터 막 득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론 요즘 그런 추세가 좀 멀어지긴 와, 했죠. 와, 라이즈와 르블랑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이거는 좀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야스오 잘랐고 리산드라 잘랐고 카쇼페 없는 상태에서 라이즈 르블랑 우리가 둘 다 가져와서 라이즈 다 보여줄게. 그러는데 너희 미드 뭐 할 거야? 그래봐야 고르키 아니야? 이렇게 네. 말하는 거예요. 예,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자, 뭐 할 거야? 라면서 약간 그 시비를 거는 듯한 네. 그런 챔피언을 동시에 가져왔는데 조이 할 거야! 강제됐죠 이거. 즐길 거야! 조이로 약 올릴 거야로 들리는데요. 네. 근데 지금 픽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일단 이렇게 되면 약간 좀 강요된 밴픽을 통해서 APK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재절과 조이의 포킹 조합이 또 완성이 됐고요. 근데 또 요즘 뭐 추세상 포킹 조합이 그냥 포킹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챔피언들이 포킹도 할 줄 아는 거라서 그렇죠. 꼭 포킹 중심의 게임이 되리라는 법은 없겠죠. 카이사 벤 해줍니다. 예, 확실히 좀 경기가 초반부터 터지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 포킹 조합의 그 강점은 비슷비슷한 상황 혹은 그 앞서 나가는 상태에서 한 방 맞을 때 으악! 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네. 아프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전 경기에서는 확실히 그런 장점이 포킹의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죠. 자, 제이스까지 주진 않네요. 그쵸, 또 제이스까지 줬을 때 좀 게임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은 라이즈를 가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이스를 들고 올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제이스를 잘라준 모습이네요. 요즘 포킹 챔피언들 중에서 포킹만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사실 이 포킹 라인업의 대회에서는 못 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라스라던가 네. 이런 쪽인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로 포킹만 할 줄 알기 그렇죠. 때문에 게임에 못 끼죠. 자, 원딜러 두 개를 잘라줬습니다. 카이사와 칼리스타를 밴했고 예. 카이사의 밴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칼리스타가 밴된 이후 이제 메이저로 확실히 올라간 네.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요.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요. 약간 칼리스타가 허를 찌르는 감이 되게 심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이즈리얼이라든가 아니면 카이사 이런 픽들을 들고 왔을 때 상대가 가져오면서 우리가 게임을 좀 빨리 갈 거고 우리는 바텀 듀오를 정석적으로 굴리지 않을 거다. 라는 어필하는 경우들이 많은... 말파이트의 거석신앙? 한번 나오긴 했었죠, SK에서. 아무리 익수라도 말파이트는 좀... 네. 네. 자, 사이온을 갑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세 보이긴 해요, 말파이트가. 네. 예, 한타 때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만 같은데 그게 한번 삐끗했다가는 진짜 돌덩이가 되거든요. 제 기억에는 최근에 이제 메이저 지역에서 말파이트가 나왔던 게 LCS에서 제이스 카운터로 말파이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근데 뭐 제이스 상대로는 뽑을만 한데 문제는 상대가 지금 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베인! 우와! 고민을 어? 안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버 하지만 아이버는 네, 고민할 뻔 아니야. 네, 네. 베인 스래시. 이왕 하는 거 파이크로 그냥 지르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어차피 어차피 베인 넣었으면 네. 어차피 지르는 거면 베인 스래시로 가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지르는 건 좀 무리다. 브라움이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자, 서포터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APK 프린스. 그나마 좀 만만하다 싶어서 이즈리얼 상대로 꺼내들긴 했는데 이게 정수의 흐름도 이거 너무 아프거든요. 쉔입니다, 쉔! 오... 어, 자르반? 글쎄요, 자르반은... 네, 갈리오가 네. 제일... 그러니까 갈리오와 쉔으로 사실 녹턴을 덮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일반적인 네. 조합이죠. 아래쪽에서 글로벌 궁 가져갈 수 있으면서 정글러의 녹턴과 시너지가 나오는. 기발한 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증명된 카드를 굳이 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와, 근데 MVP의 픽이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확실하게 미드라인 첫 세 번의 밴에서 미드라이너를 다 잘라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베인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만 보여주게 되면서 페이크 네. 카드로 상대를 흔들리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편이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픽하는데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좀
과감하게 도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녹턴이 어떤 룬을 들고 들어올지 굉장히 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속도를 들고 오겠죠. 네. 네. 네, 뭐 정복자 칼날비도 충분히 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카카오 선수의 성향을 좀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좀 봐야겠습니다. 자, 비웨어 리벤저 엣지 가든 모티브 MVP는 타베라이치 정글 리신 미드 르블랑 바텀에는 베인과 쓰레쉬를 들고 나옵니다. 베이비케이 프리스 얼쑤 카카오 미키 퓨리 시크릿 타베 사이온 정글 녹턴 미드 조이 바텀 듀오는 이즈리얼과 갈리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번 경기에서 주인공 섭외는 완료가 됐죠. 베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과연 그 베인이 어디까지 그 주인공의 그 입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싶은데 악역이 될 수도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베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MVP 대 APK 프리스의 맞대결 함께 만나보시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VP 대 APK 프린스의 맞대결입니다. 첫 번째 게임. 진짜 MVP 조합이 사실 좀 본인들의 이미지와도 많이 다르고요. 뒤가 없어요. 네. 베인마저도 집중 공격 들고 나왔거든요. 네. 어쩌면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스레시를 한번 내쫓았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주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자살 특공대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게 될지 아니면은 진짜로 불나방이 될지는 일단 조합이 뒤가 없는 게 라인 클리어할 멤버라고 해봐야 라이즈고요. 네. 앞라인 탱커도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네. 득점이 안 나오면은 네. 이 조합은 서로에게 이렇게 등 떠미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가 뒤에 해야 돼.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아니야, 네가 해야 돼. 그 네가 탱해야 돼.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이게 계속 막 떠밀려 나가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길 수 있지만 지면 10대 0, 15대 0으로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경기를 지켜봤을 때 빠르게 풀어나가는 능력 자체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챔피언 조합들의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마무리가 확실히 될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터치! 오우, 네. 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봤었던 시크릿의 갈리오였습니다. 한 범까지 들고 왔는데. 네, 베인 스레시 길교환하기도 뭐 굉장히 좀 어렵겠습니다. 베인이니까요. 네. 뭐 길게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네. 초기 딱 게임 시작이 됐을 땐 노란 방패 든 것 같았거든요. 네. 아이템을 교환을 한 건지 그냥 검입니다. 일단 바위계를 획득한 이후에 녹턴이 반대쪽 바위계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선수가 지금 루트가 아예 견제 안 받고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견제가 아예 없어서 그냥 레드 먹고 바위계 먹고 본인들 버프 챙기면서 바위계도 덤으로 먹었고 근데 돌로고프 쪽으로 왔는데요. 다 가져갔죠? 네. 이러면 그냥 카카오도 상대 정글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상대 돌거북도 아직 있습니다. 예. 결국 두꺼비 먹지 않고 바로 돌거북 쪽으로 갑니다. 카카오 본인의 돌거북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MVP 쪽에서 다이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2렙 대 3렙 단계인데 갈리오의 도발을 기반으로 도발 이후에 셋을 먼저 두드립니다. 선취점 터졌어요 그냥. 자, 전멸까지 빠졌고요. 자, HP 지금 3분의 1인데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결국 베인까지 데려갑니다. 이것도 채팅창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 LCK에서 SKT 경기에서 나왔었어요. 네. 먼저 레벨링을 기반으로 해서 갈리오의 전멸 도발을 이용한 깔끔한 콤보. 특히나 갈리오이기 때문에 딜 지원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라 일반적인 서포터와는 킬각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한 번 삐끗했다가는 오히려 망해버릴 수도 있는 저레벨 단계에서의 그런 좀 도발적인 장면인데 깔끔했죠? 정말 화끈한 조합을 들고 나온 MVP인데 지금
경기 아주 극초반부터 화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콤보의 그 근본이 어디냐면은 네. 갈리오 특성상 도발과 딜전개가 전멸로 들어갔을 때 다른 서포터, 그러니까 서포터가 원래 아닌 출신이니까 딜량이 압도적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한 명의 멤버를 소환사 주문을 못 쓴 상태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만 먹히면은 결국 그 다음 다이브도 뭐 3대 1 구도가 돼버리니까 깔끔하게 이어지는 거죠. 저희도 라인 밀어주는 역할까지 해서. 아, 근데 어디서 갈리오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른 그 챔피언, 그러니까 스킬딜이 조금 있는 챔피언이었다면 네. 어땠을까 싶어요. 진짜 아주 한 대만 툭 쳐도 잡을 듯 맞듯한 그런 체력으로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쉬는 전멸을 쓸 타이밍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바텀 라인에서 더블킬을 만들어냈었던 APK 프린스. 그리고 늑대를 이제서야 잡아주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정글 동선이라는 건 결국 내가 쉬는 타이밍이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늑대를, 첫 늑대를 언제 먹고 간에 내가 이 움직임의 동선에서 끊기는 게 없다면 그건 그냥 좋은 루트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카카오 선수가 다육이 위주로 정글링을 돌고 상대 정글 들어가서 카운터 정글 한 다음에 바텀 갱킹 하고 거기서 정비해서 다시 또 본인 캠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호흡에서 캠프가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다 회전되는 건 아니지만 카카오 선수 본인이 쉬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카카오의 위치 노출됐습니다. 리신 바텀 쪽에서 각을 좀 보고 있는데요. 깔끔한 동선이 연결을 되고 있죠. 뭐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순서대로 또 시야 확보까지도 연달아 해주고. 이게 쓰레쉬만 전멸이 있어서 이게 들어간다면 기회인데 문제는 상대가 그걸 인지하고 안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얄미운 건데 이즈리얼이라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큐만 써서 라인 먹으면 그만이니까. 자, 리키 선수가 엣지를 압박해주고 있고 녹토는 결국 동선 낭비 크기 없이 계속해서 정글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이게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시야권은 완벽한 상태. 리신이 뭐 이 갱을 갈 수 있을 만한 그 루트도 지속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녹턴에게 6렙은 다른 챔피언과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탑 같은 경우에 지금 라이즈잖아요. 네. 라이즈가 탑이면은 일단 정화가 없기 때문에 물렸을 때 너무 위험한데요. 11을 걸죠. 얼 선수의 첫 운전이 네. 조금 삐끗했네요. 자, 그리고 쓰레쉬가 전멸로 남아있고요. 퓨리. 자, 퓨리 HP. 아, 앞쪽으로 부르지기를 못했습니다, 베인. 전멸을 빼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네요. 네. 레드 먹어주고 있는 리벤저. 카카오의 녹턴 6레벨 찍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MVP 쪽 바텀이요.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페인 노플이죠. 문제가 이게 녹턴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와드가 없기 때문에 라이즈도 같이 사줘야 되는데요. 아, 그리고 쓰레쉬를 노려줍니다. 앞전멸. 아, 너무 동선이 푸네요. 네. 사실 지금 듣기로는 APK 프린스 쪽에서 쓰레쉬 노플이라는 콜이 왔었거든요. 근데 풀이 있는데도 잡았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카카오의 그 동굴 동선인데 네. 갱킹까지도 6레벨 만들자마자 바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앞비전 해서 이미 딜을 넣어주고 전멸까지 활용했습니다. 오, 네. 이렇게 HP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이 됐는데 카카오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 녹턴 꺼낸 게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 5년 만이요? 네, 국내 대회에서요. 네. 또 카카오의 녹턴 하면 한때 네. 카카오의 리신과 함께 LCK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녹턴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때 이제 날고기는 정글러들의 대혼란 시대에서 국내를 평정한 정글러들 라인업이 있잖아요. 네. 카카오, 뭐 인색, 클템, 헬리오스, 뭐 이런 왓치 이런 정글러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바로 네. 카카오란 말이죠. 이건 다 클템 해설을 언급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의 포장의 끝은 언제나 기승전, 네. 기승전 그 클템 쪽으로. 아니 근데 이게 웃기게 들려서 그렇지 실제로 족적이 그만큼 크세요. 아, 예. 아 그건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항상 그 포니 해설, 일 해설에 그 한 두 번 이상은 언급되는 예. 그런 템플러. 네, 그래서 취향들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요. 네. 아니요. 이게 봉인 풀린 주문서로요. 네. 우르고처럼 전멸 점화 타이밍에 한번 찔러본 건데 네. 저도 바로 그 생각했어요. 아주 매서웠습니다. 예.
그나마 천만 다행히 비어의 선수가 전면은 안 빠졌어요. 네. 이게 전면이 빠졌다면 다음 녹턴 9이랑 사이온 궁 사이클 때 탑을 찔렀을 거예요. 그렇죠. 자, 베인은 플래시가 현재 있는데 쓰레쉬 플래시가 없습니다. 녹턴 궁은 이제 곧 돕니다. 흔한 그 이제 우리 팀 베인의 뉴트를 타고 있거든요. 네. 2대2에 도움 안 되는 순간이동 들고 와서 회복이 없어서 2대2 싸움도 못하고 집중력을 들고 왔지만 집중력을 발동시키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아군 라이너와 호응되는 CC가 없는 베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라인을 먹는 게 느리기 때문에 백업도 느리고 네. 이지절 입장에선 또 돈을 또 워낙 또 빠르게 많이 벌다 보니까 연운까지도 제껴놓은 상태에서 네. 얼건으로 이제 개인 호적거리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얼건 나오고 나서 연운을 가져갑니다. 자 이제 카카오 궁극기를 갖고 있는데 어느 라인으로 갈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임성초에서께서 전거해주신 저런 연운을 약간 건너뛰는 빌드가요. 보통 라인에 부담을 느낄 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운 갈 정도로 여유가 없다.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은 패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얼건 먼저 간 거예요. 자 라이즈 전멸 있는데 일단 탑으로 이동해봅니다. 돌고부터 처리해주고 있는 카카오. 아니 손맛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얼건을 먼저 가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쭉쭉 날릴 때마다 그 손맛이 좋으니까 그냥 올린 거예요. 예, 자 그 재밌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린 네. 것 같아요. 그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미드도 보통 조이를 상대할 때 선수들이 누블랑이 좀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상성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이가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후자예요. 그래서 미드에서도 뚜렷한 득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아 바텀 듀오가 아주 적극적으로 영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궁극기가 있는 카카오입니다. 정글 레벨 차이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구도에서는 항상 저 선글라스를 끼는 제인을 했습니다. 아톰에서 미니언을 상대할 수밖에 없네. 아 라인 클리어가 아주 좋은 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얼수 선수 그냥 스코틀랜드 남자예요. 아 계속 치마 입나요? 네 계속 치마만 입고 있습니다. 네. 이게 라이즈와 르블랑 그러니까 탑 미드가 EAP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성이 나와도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선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등하겠습니다. 불 끄고 르블랑 대신 빠졌습니다. 사이온까지 등장! 아, 둘 다 섬에 빠졌습니다. 미드, 결국 미드 한 번 찔렀다가 된통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조이. 자, 포탑 방패까지 가져갑니다. 계속해서 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 굴렀는데 그 위치로! 그만해! 아, 네. 이게 약간 개인의 절망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텀 CS 차이가 많이 나고 포탑 방패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 저희가 도벽까지도 고려를 와우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쓰나요? 네 아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분위기거든요 네. 이건 베인을 선택한 팀 입장에서 부르기.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다르게 보면은요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 그럼요. 베인을 가져간 대가를. 그러면서도 베인은 뻔뻔해져야만 합니다. 아, 그럼요. 좀만 기다려. 베인은 3킬 5데스부터다. 어디 그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예. 명언 중에 명언 베인의 격언 중에. 네. 근데 요즘 추세가 3킬 5데스쯤 하면 게임이 끝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억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언은 명언입니다만 네. 그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그냥 죽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축구가 벌써 나온 이즈리얼 퓨리 선수입니다. 베인이 이제 갈 곳을 잃어서 좀 만만한 친구가 있는 사이온에게 1대1 맨투맨을 보내고 쓰레쉬를 돌리려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득점이 나오는 전략이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전령 두드려주고 있는 에픽 에프리스. 이게 치는 건 대충 감이 올 건데 이걸 안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네. 거랑 막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HP 거의 다 없애놨습니다. 네, 알고도 못 막네. 네, 전력까지 아주 깔끔하게 가져가는 APK 프린스. 자, 게임 시작한 지 아직 14분이 채 되질 않았는데 글로벌 골드가 4,300 차이입니다. 모든 챔피언들이 침묵하는 단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등 떠밀기가 나온 거예요. 바텀은 위쪽 보고 너희가 해줘야 돼. 네. 위쪽은
그럼 또 위쪽 내부에서도 르블랑이 하나 끊어줘. 르블랑은 르블랑대로 리신이 차줘. 리신은 또 라이즈가 스플릿 푸시해줘.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폭탄을 쥐고 누가 터져야 되는데요. 네. 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1차도 파괴되겠습니다. 뭐라도 좀 해봐. 떠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결국 그 압박감을 느끼는 쪽은 리신과 르블랑이겠죠. 자, 여기서는 비웨어와 얼수의 자존심 대결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 불 껐죠. 베인이 찾아갑니다. 전부 막혀 밀고 없어요. 그나마 랜턴으로 살아났어요. 역시 베인. 네. 베인이라 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르기 그리고 궁극기를 이용한 빠른 이동 속도. 네. 은신. 천하의 베인이 아니었다면 살아나올 수 없었겠죠. 그럼 이걸 득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직 베인만이 할 수 있는. 등뺀밖에 할 게 네. 없죠. 이득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살아남았으니까. 글로벌 골드는 5,400 차입니다. 뭐 결국에는 안 풀리게 되면 초반부터 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그 타겟이 베인이 될 수밖에 네. 없고 베인이라는 그 챔피언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언젠가 웃을 날만은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베인이 MVP의 잠룡입니다. 아, 잠룡인가요? 깨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발음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왕이면 금부저로 시작하는 챔피언이 낫지 않나?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일부러 개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인은. 베인은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자신의 그 날개를 펼 그날을 위해서. 프로젝트 베인이거든요. 지금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와룡과 봉주처럼.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채팅창에서 별로 신뢰는 하고 있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잘 컸을 때 얼마나 무서운 챔피언들을 갖고 있습니까, MVP. 그렇죠. 네. 베인의 네. 3타 이 은화살, 정화의 이 화살이 싸이온 같은 애들도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한 번만 구를 수 있으면 돼. 한 번 구르고 우물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변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래서 결국 저희가 좀 약간 언급을 덜어졌지만 양쪽 정글러를 보시면요 누가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리벤저 선수는 언급할 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활약이 없어서 시야 장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초반부터 잘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리신의 동선을 전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바텀에서 돌고부까지 가져가 준 상태에서 다이브를 성공시켰으니까요. 카카오 선수가 왕년 그 한채정 후보의 클래스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동선이 깔끔하고 이 동선이 단순히 정글 캠프가 아니라 라인에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게 바로 나다. 나 카카오가 그게 가능하다. 또 불 끌어갑니다, 카카오. 사용성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벽에 성고 맞았습니다만 흠집이 나질 않는 발리오입니다. 할 게 없어요. 네. 미드 정글러가. 이제 다음 녹턴의 마피아 게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불 끈 다음에 이제 시민을 한 명 고를 건데 거기서 누가 죽냐 안 죽냐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한 타이밍을 받아치면 아, 불 껐어요. 누가 시민입니까? 자, 불이 꺼졌는데요. 일단 도망을 갔는데 시민이 둘이서 같이 잡아요. 하필이면 진짜가 맞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아우, 죽다 살아났습니다. 리신 탑까지는 양방향에서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탑타워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양식장 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칙칙폭폭폭폭. 자, 지금 스레시 HP 많이 빠졌습니다. 전국 전멸자라. 네. 살아는 남았지만 그 집에 재산을 다 놓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은 했지만 아, 뭐 집이 터지고 있는데 사실 재산 들고 올 팀이 어디 있어요? 네. 일단 게임이 많이 그쪽으로 치우친 상태인데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자신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고는 있는 MVP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요 원래 죽었어야 됐어요. 네. 그 정도 차이는 나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나쁜 밭에 구르더라도 네. 기승에 있는 게 낫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맞고 그냥 한 명 죽었어도 안 이상해요. 네. 중간이동을 탔을 때만 하더라도 왜 왔을까도 싶었었는데 네. 일단 궁극기 그냥 타워 무시하고 쏴봤습니다.
6,000가량 차이가 납니다. 5,700 정도 글로벌 골드 차이가 있습니다. 타워 철거 상황은 3대 0. 바람과 화염용을 획득한 APKFS입니다. 지금 대인이 선언했어요. 네. 구인수까지만 기다려달라. 아, 네. 구인수 다음부터 시작이다. 거기부터 이 베인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만 참아달라고 팀에게 선언했습니다. 참긴 참는데 더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구조긴 한데 이건 전방이 압박이에요. 아, 스래시. 전방으로 막았고요. 연타. 오호. 오, 근데 20개월의 딜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기다! 오늘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싶을 정도. 아직이에요. 아직입니까? 지금 2차 타워는 탑밖에 없습니다. 약속된 구인수가 나오면 베인은 완전 다른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나옵니다. 완전 다르죠. 세 사람이 돼요, 베인이. 20분이 지났습니다. 바론이 출연했습니다. 와, 진짜 거의 밀봉 분위기죠. 네. 지금까지는. 시야는 전부 장악이 된 상태에서. 강제로 이니시를 걸긴 힘들지만 당하기는 딱 좋은데. 네. 약간 옛날 스타일로요. 리신도 지금부터 기사의 맹세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이즈리얼은 이제 순장식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베인에게 진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거든요. 승리를 위해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자, 라이츠 집으로 귀환하고 있는데요. 자, 그쪽 카카오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시동 걸고요. 그리고 불카카오에게 당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얼스의 득점. 그리고 이즈리얼이 텔레포트로 바텀 라인에 합류합니다. 오, 잠들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몸으로 나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몸으로 됩니다. 몸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죠. 잡힙니다. 목이 돌아갔어요. 네. 그 와중에 엣지가 시크릿 갈리오를 잡아냈습니다. 슈퍼 플레이. 네.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본전치기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엣지의 슈퍼플레이. 드디어 MVP에게 첫 킬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캐스퍼 5대 1. 아, 이즈리얼. 아. 이즈리얼 포킹, 조이의 포킹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용 성공. 네. 아주 손쉽게 풀었고요. 르블랑 퍼져나가는 가운데 르블랑이 자, 지금 베인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네. 지금부터 이니시에이팅을.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자, 구인수 들고 왔나요? 지금부터 이제 몰고 들어가서 예. 곡궁밖에 없습니다. 지금 곡갱이랑 아, 오토바이는 좋은데 진짜 네. 좋은데 오토바이를 팔고서라도 좀 구인수가 나와야 될 텐데 아 죽고는 안 나요. 네, 메인의 자존심이죠. 공중에서 그냥 흡사돼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엣지 선수가 이제 시크릿 갈리오를 끊긴 뜯었습니다. 아, 여기서 진짜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스레시가 이걸 맞춰줘야 되나. 정말 뺨 때리면서 깨우려고 했는데 안 깨어났습니다. 잔 것도 잔 건데요. 이게 네. 잠든 이유가 벽에 박아서 잠들었거든요. 네. 이걸 맞아줬다간 나도 죽겠다 싶은 것도 있긴 하고. 지금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MVP는 지금 그냥 1초마다 폭탄 돌리기예요. 누가 스킬 맞아줄래? 누가 캐리해줄래? 누가 딜러올래? 누가 얘네 물래?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 떠넘기고 있어요. 결국 MVP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APK 프린스 선수들이 좀 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너무 시작부터 터져나가다 보니까 다 꼬여져. 바텀 망했죠. 이 바이게는 다 뺏긴 리신이 돼버렸죠. 갱킹을 갈 곳은 없었고. 아, 이제 좀 단단한데요. 아, 자, 다시 한번 숨었다가 오히려 먼저 당하면 네 버티고 아, 붙여졌어요.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쓰레시밖에 안 죽었습니다. 네. 아직 MVP의 진짜들은 살아 있어요. 네. 잠복 근무를 세 명이나 했는데 하필이면 이걸 물었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싶은 사이온이 정면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이온도 참 자신감 있게 들어가고 그 뒤를 녹턴이 쫓아옵니다. 와, 방금 베인 또 날카로운 구르기로 와드를 깨려고 했는데 네. 와드의 피지컬이 더 좋았네요. 와드는 가만히 있지 않았나요? 와드가 또 의심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시야 확보 여기서 이런 데서 여기서 이벤저가 이벤저에
리벤저 스팀 보여주나요? 나올 수 있을지. 엣지와 비웨어가 함께 바로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작전명 리벤저. 네. 자이온이 자 바로 저기 상당히 많이 맞고 있는데요. 베인 굴러 필스. 네. 굴러요. 한번 굴러 바로 빠지고. 프로젝트 베인. 자 프로젝트 베인. 굴러 바로 내 목숨은 리벤저 갑니다. 바로 피해 간다. 잡아냈고. 와. 와! 뺏어버렸어. 1발 역전 MVP. 더블 킬 시간. 구인수 구인수. 리벤저 믿고 아. 있었다고. 베인은 장렬하게 희생됐지만. 예. 바론을 가져왔습니다. 예. 기다려 보라고 했지라고 역시 얘기를 구인수가 있었어요. 예.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 터져 나갔습니다. 아 그래도 완전히 지금 10단계 벌어졌던 거 3-4단계 가져왔습니다. 여기 베인 무빙 보세요. 선고로 사이언 봉쇄하고 거기서부터 궁극기를 이용한 폭풍 같은 카이리. 상대를 바론 동지안에 몰아넣고 그러면서 니신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가 안 됐고 그 빈틈을 베인이 시선을 끌어주는 사이에 리신이 들어가서 네. 강타의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어요. 당신이었습니다. 한 대씩 때려가면서 바론에게 한 대 때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었는데 아 여기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미키 선수가요. 상대가 막아주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그 공식을 이용한 삼각형 Q를 딱 날려서 잡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베인이 잘못했다던가 스래시가 못 막아줬다가 아니라 미키의 클래스를 보여준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도탄처럼 날아갔어요. 베인 이야기하는데 피타고라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만 구인수 나왔고요. 네. 이제 무한의 대검이나 혹은 극공속의 스태틱으로 빌드를 잡을 건데 뭐 그 선택은 선수에게 맡겨야 됩니다. 네. 그럼 또 30분 넘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바론을 획득했지만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주는 거보단 낫잖아요. 자 그리고 리신과 르블랑이 함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도전은 보는데 자 그리고 라이지 네. 바로 빠집니다. 포토도 맞나요? 네. 굉장히 단단합니다. 갈려. 자 바터 먹재기는 이미 파괴가 됐었고. 자, 사용성 벗어납니다. 베인이 벌써 3데스 4호시잖아요. 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녹턴이 빠져있는 시간이 꽤 길었음에도 네. 아, 사용성 피를 벌지도 못하고 있고 전전 미니언에게 걸렸고 불 껐습니다. 오히려 소등합니다. 거리 자, 가! 타워 밀게! 이번 거를 받아칠 수만 있다면 아 근데 꽤 깊숙하게 들어갔던 베인데요. 굴러요! 베인! 아 부르지 못합니다. 뒤로 구르고 앞으로 구르고 네. 미드 내각 타워 HP 거의 다 빠졌습니다. 베인 그냥 막 탭댄스 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드 타워 파괴시킵니다. 버텨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곤 있는데 어쨌든 억제기는 있으니까요. 네. 미래를 한번 꿈꿔봐야 되겠습니다. LOL은 넥서스가 깨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임이에요. 저희가 솔방울 타고 못 내려왔습니다. 소화염입니다. 바론을 누가 먹은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네.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네. 미드타워라는 쾌거를 드디어 가져갈 수 자, 있겠죠. 미드 1차 가져가나요? 지금 타워가 퍼펙트인데 미드 1차를 깨면 퍼펙트가 아닙니다. 네. 8-0이거든요. 드래곤 4-0. 자, 베인이 먹었어요. 어느 순간 진영이 역전됐어요. 네. 왜? 바론을 뺏었으니까, 베인이 다 컸으니까, 치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바텀 억제기가 재생성됐습니다. 조심 확인해야 됩니다. 시야 아예 없어요. 네. MVP는 자 집에 가는데 아 좀 위험한 지역에서 귀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APK 선수들이 변수 차단을 위해서 간 저 수은 장식띠 다르게 말하면은 스레시의 사용성 같은 게 무서워서 골드를 저기다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만큼 베인 입장에선 상대가 딜테임이 덜 나오고 그런 만큼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조금 더 확률이 오르죠. 네. 그나마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변수를 꺾어버리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언급을 못해서 그렇지 라이즈도요 성장이 괴물 같아요. 그렇군요. 공의 지팡이까지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맏형 역할을 해주면서 현상금 500골드가 걸려있어요. 골드 자체도 사이언보다 앞서고 있고 아이템도 깔끔하게 다 나왔고 네. 레벨링도 상대보다 한 단계 높은 16레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와 베인이 함께 3D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낸다면 MVP 모릅니다. 굴러버릴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서 ADK 중에서는 녹턴의 성장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리신 과감하게 들어왔었는데 또 도발을 당했어요. 녹아버린다면 자 여기서부터 그리고 불 끕니다. 라이즈에게 라이즈가 카이팅. 자 선별로 빠져나간 라이즈 미드 억제기 파괴됩니다. 상대 궁 다 빠졌거든요. 또 떠요 자 그리고 도발까지 당합니다. 라이즈까지 이겼고 베인 옆쪽으로 굴렀어요. 구르고 나는 몇 대 때렸는데 하필 또 사이온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고 평타를 몇 번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각이 필요합니다. 자 바론을 빼앗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미니언을 밀 수 있는 스킬도 없으니 아 상궁이 타워 그대로 파괴됐고요. 넥서스 파괴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넥서스 파괴! 아, GG! 첫 번째 게임 APK 프린스가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시간은 오지 않았고 APK 프린스의 스무스한 승리가 나왔죠. 예. 뭐 흥했을 때는 진짜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개인이긴 합니다만 하이리크 하이리턴이었고 하필이면 최악의 상황이 시작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 바론 쪽에서 APK 프린스 선수들이 아주 과감하게 바론을 쳤지만 결국 악수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승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치고 나갔다는 게 또 MVP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좋은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고 네. 예. 아직 경기가 남았으니까요. 얼마든지 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체급 차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체급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바론을 칠 수 있었고 바론을 내줬음에도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첫 뱀픽에서부터 아주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많이 벌어진 체급 차이를 꼭 할 수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APK의 아, 그 녹턴의 활약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카오. 진짜 괜히 그 한체적 후보에 있던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중간에 이제 지네어에서 활동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팬분들이 이제 카카오 선수에 대해서 실력에 의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직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갈리오를 플레이했던 시크릿 선수의 활약상도 충분히 또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엄청난 활약들을 했던 그 챔피언들이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그 주목 자체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결국에는 APK의 카카오 선수가 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조이의 포킹도 있었고요. 카카오 선수의 딜량이 팀 내 3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인의 저 압도적인 딜량. 팀 내 1위. 상대 이즈리얼과 맞먹는 무서운 딜량이 베인의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만약 40분 게임을 갔다면, 네. 50분을 갔다면 벤 한번 더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강요는 절대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남은 반가운 챔피언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MVP 선수들이 지금 과감하게 지금 상대 잘하는 거 인정하고 과감한 선택을 해봤는데 좀 아쉽게도 패배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뭐 베인이 나왔는데 뭐 제주도 한번 나올 만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웃으세요? 아, 지금 잠시 쉬셨다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MVP 대 APK 프린스의 경기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